연금신이 떴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현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밤에는 이제 파월 의장이었습니까? 트럼프가 아니고?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였습니까? 네. 파월 의장 얘기는 사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리바이벌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트럼프 형님은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파월도 영향을 줬고요. 예. 오늘은 정말 많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떨어뜨리는 쪽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가봅시다. 일단 어저께, 오늘 아침에 끝난 거 말고 어저께 미국 증시를 좀 보면 장 초반에 그냥 등락 악재승계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미 상원 의원들이 일부 뭐 제재 법안 추진한다는 것 때문에 밀리기 시작했고, 피치가 이때쯤 돼가지고 이제 그 신용등급 강등한 4월달까지 강등한 기업이 405개다. 근데 이게 이 수치는 2000년대 들어서 연간 평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상회하는 수준. 그거를 벌써 4개월 만에 그 돌파했다는 내용 때문에 신용 리스크가 불거졌고 그것들 때문에 좀 많이 밀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신용 등급을 안 내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소형주, 그다음에 에너지, 뭐 금융주 이런 것들이 그때 밀렸었고, 그다음에 오늘도 그 영향은 좀 사라졌었고요. 일단은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면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뭐 거의 보합 약간 근처에서 하다가 이때부터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파월이 뭐 비슷한 얘기들 하는데 그거였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경기 회복이 장기화될 것이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와 관련돼서 경기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해야지. 경기 회복이 장기화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경기 불황이 장기화될 것이다. 경기 회복 시점이 느려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부담을 가지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마이너스 금리와 관련돼 가지고도 우리 그거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마이너스 금리 없다. 네, 그런 뭐, 얘기죠 뭐. 흙을 좀 뿌려줄까?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문제는 파월이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얘기를 하겠죠. 당연하게. 근데 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어쩌저쩌고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뭐 경제 재개가 되고 뭐 경기가 회복이 되면 이건 또 빨리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고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그 4만 달러 미만,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의 실업률 자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40%라 되더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리고 유동성 문제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 이게 결국은 지불 능력,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로 확산이 될 수 있다. 신용 리스크 또 나왔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빠졌다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온건한 통화 정책,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장기화할 거다.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추가적으로 뭐 어쩌저쩌고 하겠다. 뭐 보니까는 뭐 대차대조표의 자산 축소하는데 굉장히 완만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원래대로 하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상승 전환까지 성공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못 봤는데? 아, 상승했었습니다. 내가 잠깐 존 사이에. 아우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다들 상승을 이렇게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연준의장 때문에 빠진 건 아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글로벌 미국 이제 국제 이제 항공운송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IATA. 이제 여기에서 그 항공 수요 자체가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느려질 거야. 2025년까지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한 10% 정도가 더 빠질 거고 2023년도까지는 계속 느려질 거고 내년도는 뭐 3분의 1 이상으로 급감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죠. 그쵸. 그러면서 파월 연준 의장의 경기 회복 지연 소식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빠지고, 여기에서 그 미국 언론 쪽에서 한마디를 더 하죠.
야, 얘네들 실적이 급감을 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 하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 IT 버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IT주들이 또 밀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빠집니다. 그리고 그 신용 리스크 이슈도 계속 나왔고 이때쯤 돼가지고 또 다우존스가 어저께 굳이 또 그걸 끌어와서 피치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보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 리스크 발생을 했지 파월 연준의장 발언에서 이제 경기 회복 부분을 빼서 반영을 하지 침소공대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밸류에이션 부담 이슈 얘기도 하지 그러니까 시장이 쫙 밀려요. 트럼프는 언제 나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그 전부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가 뭐 중국 탓을 또 하죠. 그 얘기도 하고 그 무역협상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니?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뭐냐면 그 미국 정보 당국들 그러니까 FBI나 뭐 국토안정 뭐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딱 다 모여서 한마디를 다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서 지금 현재 그 개발하고 있는 백신, 코로나 백신 임상 결과를 해킹을 시도했다. 그거 증명이 안 됐을 것 같은데. 해킹을 시도했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다시 불거지죠. 그래서 그 어제 또 빠진 애들 보면 뭐 3M이나 캐터필라, 아니 저기 3M이라든지 보잉, 뭐 그다음에 일부 의류 업체들, 나이키 뭐 이런 애들 있죠. 예전에 무역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많이 빠졌던 애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 신용 리스크 발생으로 인한 금융 섹터, 그 다음에 그 중소형 종목들 중에 한계 기업들, 그 다음에 에너지, 특히 옥시덴탈 같이 대출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 많이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역 분쟁 이슈로 피해를 보는 업종들,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들, 그 다음에 저쪽 그 뭐냐. 그 의류나 뭐 보잉이나 이런 애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 항공협회 쪽에서 항공 수요가 지연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항공주들 폭락을 하고.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그래요. 저도 아침에 이제 오다가 출근하다가 저기 그저 이마트 앞에 그 이제 이마트 쪽하고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옆에 그쪽에 이제 공항버스잖아요. 예. 공항버스 운행 중단이야. 아니, 손님이 없으니까 운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도 못 나갑니다. 휴가가 없네요. 그래서 휴가 돼. 한 달 내가지고 그쪽 가서 14일 격리하고 들어와서 14일 격리하고. 아 어때? 좋은 생각인데. 아, 나 지금 진짜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어젠가 그젠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희토류 등 저기 그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라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맞아요. 그 관세 무관 그 하는 거 있었어요. 그건 저기 중국이 미국한테 유화적 제스처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도 필요하니까 그런 거죠. 필요하니까. 히토류는 아닐 텐데 거의 대부분 다 중국인데. 아니, 그러니까 뭐 히토류 이런 것들이 저기 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래서 빠졌다가 한 2% 넘게 빠졌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장막판에 이제 이틀 연속으로 급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막판에 이제 반등을 주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대형주들 말고 중소형 주수, 이게 러셀2000 지수. 어저께 3.46% 급락을 했고, 오늘 또 3.32%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투자 심리가 완전히 위축되어 있는 거죠. 대신에 안 빠진 품목이 뭐냐면, 이쪽, 제약바이오. 왜냐면 오늘 지금 현재 아스코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별 내용이 없네요. 뭐. 그러니까 아스코가 암학회? 네. 암 임상학회. 아니 그저 지금 코로나 국민인데 모인단 말이야 사람들이? 아, 이 그걸로. 화상으로? 화상으로 하고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그 5월 발표. 29일부터 이제 있잖아요. 6월 초까지. 근데 그때 발표할 것들. 이제 발표를 그 압셀트적인 거죠. 네, 하고 초록을 하고 있는데 뭐 정말 좋은 내용들이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원래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보면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어제 빠졌던 게 그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빠졌던 거였잖아요. 미증시가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한 1% 정도 빠져서 시작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별로 안 빠져서 시작해요. 그리고 반등을 주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영향이 없으니까 반동을 주겠죠. 거기다가 또 하나 외국인이 대량 선물을 매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부 이제 프로그램 차익거래 쪽에서 이제 매수가 되면서 그게 이제 연기금 등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그 아마 저기 그 우정사업부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한 마이너스 한 2,300 정도 되다가 플러스 1,000억까지 올라가면서 그쪽이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시간이 네. 많이 흘러서 안 돼. 지금 딱 20초만. 46분. 오늘, 네. 오늘 우리 시간 어떻게 돼요? 46분밖에 안 됐구만요. 아무튼 45분까지야.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오늘도 이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저 위축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2% 넘게 급락을 했고, 그래서 별로 안 좋은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는데, 그래서 주목할 부분은 어제처럼 이제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 어떻게 될 거냐. 현물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할 거예요. 그렇죠. 경기 회복 지연이 이제 계속적으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현물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선물을 어제처럼 대규모로 매수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제의 방향과는 다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왜 만기라서? 네. 옵션 만기라서. 알겠습니다. 일단 뭐 수급 동향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군요.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